일본 시티팝의 아이콘이며 선구자로 불리는 타케우치 마리아 리뷰입니다. 본 영상은 음악과 함께 저의 나레이션이 같이 나오니 음악만 듣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에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술 처먹는다고 바쁜 이 감독님 대신 나레이션하는 이수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독자 겸 재즈민요 가수 글로리아 신님과 모구리님의 요청으로 유튜브에서 플라스틱 러브로 잘 알려진 타케우치 마리아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녀의 노래를 들어보면 맑고 청아한 목소리와 부드럽고 상쾌한 멜로디로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흔히 싱어송 전업주부라고 불리면서 40년 넘게 오랜 시간 동안 지금도 음악 활동을 유지하는 일본의 유명 뮤지션인 마리아는 시티팝이란 개념이 없었던 80년대 중반 세련된 도시 분위기의 음악과 베이퍼 웨이브계 전자음악 및 AOR 장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곡들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작곡 실력도 뛰어난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결혼 후 가정과 육아에 충실하면서도 좋은 노래들을 동료 가수들에게 많이 선물했고 지금도 후배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1955년생인 그녀는 시마네현 출신으로 타켄 오야료칸이라는 전통 일본식 여관을 운영하는 부친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인물이 되라는 바램으로 서양 이름과 비슷한 마리아로 이름을 지었는데 결국 그 이름대로 지금의 타케우치 마리아 언니는 세계적인 뮤지션이 되었죠. 1960년대 어린 시절 서양팝 번안곡을 즐겨 들으며 비틀즈 음악에 심취되어 있었던 그녀는 1970년 초반 고등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 일리노이주의 락폴스 하이스쿨에 유학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 덕분에 당시 일본인 중에서도 드물게 유창한 영어 발음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이후 고등학교 졸업 후 게이오 대학 문학부 영문과로 진학해 리얼 메코이즈라는 음악 동아리에서 팩 코러스를 맡았고 피플이란 밴드에서 키보드 겸 코러스를 맡아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974년엔 제8회 야마하 포퓰러송 대회에 춤추러 가자란 곡으로 출전한 적이 있으며 1978년 빅터에서 발매된 앨범 로프트 세션즈의 헐리우드 카페와 8분 음표의 시라는 두 곡을 녹음하게 된 계기로 그녀는 22세의 나이에 정식 데뷔를 합니다. 당시 RCA 레코드사와 계약하고 싱글곡 돌아와줘 4시간, 저스트 프렌드 등 두 곡이 담긴 데뷔 앨범 비기닝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당시 아이돌이 잘 없던 시기에 발랄하고 귀여운 외모 덕에 아이돌 가수로 데뷔했고 다음해인 1979년 세 번째 싱글 세템버로 신주쿠 음악제 금상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가수로서 인정도 받게 되죠. 이어 1980년에 발매한 네 번째 싱글 신비한 복숭아 파이가 화장품 CM송으로 쓰이면서 40만 장이 넘는 데이트를 기록했고 이 곡의 성공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된과 동시에 이름도 많이 알리게 된 마리아는 이때부터 유명 작곡가들에게 노래를 받는 것보다 스스로 작사 작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쯤 야마시타 타츠로라는 편곡가가 그녀를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녀는 데뷔 이전부터 타츠로의 라이브 공연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일본 싱어송 라이터계의 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에게 음악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둘은 같은 소속사 가수들의 음반 녹음에 함께 코러스로 참여하거나 그녀의 음악 활동에 관해 정성어린 상담을 해주는 등 둘의 사이는 아주 친밀해지게 되죠. 이런 와중에 마리아는 아이돌 활동에 큰 불만을 갖는데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버라이어티 프로에 출연을 해야 했고 잡지나 표지 화보 촬영을 바쁘게 찍는 등 과도한 스케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버라이어티에서 높이뛰기를 한다든지 일반인 입속에 우물우물 집어넣으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란 회의와 깊은 실망감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음악보단 아이돌 활동가며 설상가상목의 통증까지 얻은 마리아는 음악 활동을 잠시 쉬게 되었고 그때 당시 함께 살면서 교제 중이었던 타츠로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후론 그녀가 원치 않았던 TV 출연과 미디어 노출을 많이 줄이는 대신 가정생활에 충실하면서 남편을 도와 작사 작곡에 전념하는데요. 카와이 나오코에게 써준 싸움을 멈추고와 인비테이션이 크게 히트를 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츠다 세이코, 나카모리 아키나, 나카야마 미오, 히로세 요코 등 8, 90년대에 인기가 많았던 후배 아이돌 가수들에게 곡을 써주게 되죠. 마리아가 작곡한 노래들은 거의 대부분 성공했는데요. 그중 1986년에 발표된 나카야마 미오의 색 화이트 블렌드와 1997년 히로세 요코의 진심으로 사랑하기 5초 전이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1986년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아이돌 오카다 유키코에겐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인지 데뷔곡 외에도 많은 곡을 써주었다고 합니다. 1984년 4월 드디어 시대를 앞서간 타케우치 마리아의 여섯 번째 명반 버라이어티를 발표하는데요. 이 앨범의 모든 곡들은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으며 남편인 타츠로가 프로듀싱과 편곡을 맡아 제목대로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한 음악들을 선보였는데 AOR, 로클롤, 포크, 블루스, R&B 등 여러 장르의 곡들을 담았어요. 그중 시티팝의 상징곡으로 평가되는 플라스틱 러브도 이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간 스타일이라 그런지 발매 직후엔 오리콘 순위 82권에 다른 곡들에 비해 그닥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묵혀질 뻔하던 중 2010년 후반부터 시티팝 장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2017년 7월 어느 유튜버가 올린 플라스틱 러브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 곡을 처음 들어본 서구권의 많은 사람들은 찬사와 극찬으로 댓글을 도배했고 업로드 1년 만에 조회수 2,400만을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이때쯤 국내에서도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되면서 이 노래를 듣고 난 후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2030 젊은 세대들도 역주행으로 이 곡을 찾아보거나 들어보는 등 1984년 음반이 발매되고 30년이 지난 후 이제서야 제대로 평가받고 빛을 보게 된 경우라 볼 수 있어요. 이 덕분에 마리아와 타츠로 부부도 처음엔 모르고 있다가 2018년 캐나다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플라스틱 러브의 인기를 실감하게 되었고 34년 전 노래인데 왜 라며 본인도 신기했다고 하고요. 35년 만에 뒤늦게 뮤직비디오가 제작되었고 지금도 많은 가수들이 이 곡을 커버하거나 다른 노래랑 믹스해 2차 창작을 하는 등 지금도 많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리아 본인도 플라스틱 러브가 크게 히트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이 곡을 좋아해서 라이브 공연에서 자주 불렀다고 하는데요. 저는 새롭게 애니메이션 시티헌터 시리즈의 오프닝과 엔딩 영상을 섞어서 2차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생각외로 잘 어울리고 괜찮은 것 같아서 반응 좋으면 따로 업로드 해드릴게요. 이렇게 1984년은 버라이어티로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고 등려도 하게 되는 경사가 있었고 이때부턴 라이브 활동보다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전업주부 겸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1987년에 발매한 일곱 번째 정규 앨범 리퀘스트는 싸움을 멈추고와 힘을 내어든 자기가 쓴 곡을 셀프 커버한 음반으로 발매 후 3년 동안 장기간 판매되어 밀리언을 돌파했고 1989년 싱글 어게인이 오리콘 차트 2위, 1990년 고백이 오리콘 3위를 할 정도로 데이트를 기록합니다. 이어서 1992년 정규 앨범 화이어 나이프는 발매되자마자 밀리언 기록, 오리콘 1위, 그의 일본 레코드 대상 베스트 앨범상을 안겨주었고 1994년에 발표한 베스트 앨범 인프레션은 350만 장 이상이 팔리는 초히트 메가 앨범이 되죠. 그 후 2000년 7월엔 18년 만에 일본 무도관과 오사카 성홀에서 라이브 공연을 가졌는데 세 번의 콘서트에서 관객 2만 5천 명이 참여했으며 이때쯤부터 아이의 육아도 어느 정도 끝나서 본격적으로 신곡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2000년 이후 그녀가 발표하는 싱글이나 정규 앨범들은 대부분 오리콘 1위나 밀리언을 달성할 정도로
J-POP의 레전드급 인기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미디어 출연은 거의 안 했고요. 동료 가수들과 협업을 하거나 영화와 드라마 OST에 참여하면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다가 2014년엔 정규 앨범 트레드를 발매해 일본 레코드 대상 최우수 앨범상을 수상했고 또한 데뷔 33년 만에 일본 6개의 도시 9번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어 약 7만 5천 명의 관객들을 만났죠. 2018년엔 타케우치 마리아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라이브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었고 첫 팬미팅을 개최했고요. 다음 해인 2019년은 NHK 종합에서 특별 프로그램인 타케우치 마리아 뮤직 앤 라이프 40년을 함께한 여행이 방송되기도 했죠. 또한 같은 해 9월 그녀의 40주년을 기념한 정규 앨범 턴테이블을 발매했는데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쇼와 시대, 헤이세이 시대, 레이와 시대를 거친 최장기간 1위를 기록한 첫 여성 아티스트가 되었고요. 동시에 2020년 1월 기준 64세 10개월의 오리콘 주간 싱글 랭킹 1위로 역대 최고령 1위의 아티스트로 등극합니다. 완전 명예의 전당급 거장이자 일본 가요계의 대모인 타케우치 마리아는 가정과 양육을 우선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하는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볼 수 있는데요. 70세를 바라보는 지금까지 불륜이나 불미스러운 일 하나 없이 멋지고 순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이상적인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고 느끼게 되죠. 재밌는 건 그녀의 삶과 다르게 노래 가사에는 불륜을 이야기하는 곡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지만 가사가 노골적이지 않고 섬세하고 시적이라서 거부감이 없고요. 다른 곡들도 들어보면 가사가 좋고 멜로디도 훌륭해서 그녀가 천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나이를 거꾸로 먹는 듯한 젊은 외모에 65세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왕성한 음악 활동을 하는 타케우치 마리아의 소식은 그녀의 공식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발표한 곡들 및 음반과 함께 DVD 소개, 투어 일정 등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고요. 올해 4월에 예정되었던 소비니어 2021 마리아 다케우치 라이브 투어 콘서트도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어 티켓을 모두 환불해줬다고 합니다. 또한 에피소드로 마리아 언니는 여관집 딸내미로 태어났지만 한때 부친이 운영하던 일본 전통 여관이 경영난에 빠졌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개장 비용과 리뉴얼 자금을 대주었는데 지금은 그 여관의 사장이 되어버렸고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고풍스럽고 인테리어도 깔끔해서 나중에 일본 여행 가실 때 한번 투숙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아나요? 팬이라고 하면 DC에 줄지도 모르잖아요. 자, 여기까지 타케우치 마리아의 리뷰를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